자, 상호주 소유 제한이 있는데, 자, 보시면, 모자 회사 간에는 자회사는 모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. 그럼 상호 소유가 제한된다 이 말입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보시면 A 회사가 B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50%를 초과해야 됩니다. 50%가 아니고 50% 초과해야 돼요, 여러분.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B 회사는 A 회사의 주식을 원칙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. 왜? 없다. 왜? 모자 관계이기 때문에. 자, 그럼 또 보세요.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A 회사와 B 회사가 C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 50% 초과한 경우, 소유하는 경우 C 회사는 A 회사의 자회사로 간주된다. A 회사와 B 회사가 이렇게 뭐 C 회사의 주식을 50% 초과한다. 땅이 여기도 모회사, 아, 자회사 된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이게 뭐예요, 여기는? 상호주를 소유할 수 있지만 50% 초과했을 때는 어떤 유형이 나오더라도 뭐가 된다고요? 아우, 소유할 수 없다. 왜? 지배 종속 관계가 되기 때문에. 이해되셨어요? 같은 겁니다, 이거. A회사가 B회사의 발행 주식 50%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B회사가 C회사의 50% 초과하는 경우 C회사는 A회사의 손해사이고 동시에 B회사의 자회사로 A회사와 B회사의 주식을 못한다. 아, 예를 들어서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뭐 50%를 초과한다. 혹시 또 C회사가 있는데 B회사가 C회사의 주식을 50% 초과한다. 이런 회사를 우리가 모회사, 이런 회사를 자회사, 이런 회사를 손자할 때 손회사라 합니다. 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? 당연히 못하죠. 얘는요, 못합니다. 그럼 C회사는 A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? 응? 여러분, 보세요. 할아버지는 자기, 예, 할아버지가 자기 아빠를 키울 때, 우리 아버지를 키우실 때는 힘들었을 거예요. 근데 나의 자식이 또 자식을 낳으면 손자예요. 엄청 이뻐하죠? 할아버지, 할머니들이 손주를 엄청 예쁩니다. 손자를. 그런데 보세요. 막 할아버지가 막, 할머니가 막 너무 귀여워서 뭐 오냐 오냐 이렇게 키우는데 막 할아버지 주무시는데 뭐 치약을 얼굴에 막 짜고 코에다가 이쑤시개를 꽂고 이러면 될까 안 될까요? 안 되죠. 버릇이 없습니다. 그래서 당연히 손회사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. 예. 이해되십니까, 여러분? 예. 그래서 이렇게 원래 서로서로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예, 상호주가 있는데 이 모자 관계가 의해서 지배 종속 회사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? 예, 소유할 수 없게 된다. 뭐, 이건 기본 상식이에요. 자, 그 다음, 예외적으로, 주식의 뭐, 포괄적 교환이나, 주식의 포괄적 이전, 회사에 합병하거나, 전부의 양수, 권리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할 때는, 모회사의 주식을, 어떻게? 예, 이러한 경우에는 뭐예요? 예외적으로, 모회사의 주식을, 어떻게 한다고요? 취득할 수 있습니다. 그럼 그 취득한 주식을 뭘 어떻게 되냐? 6개월 내에 어떻게 처분해야 되겠죠? 그래서, 아,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, 그럼 주식의 포괄적 교환, 아, 포괄적 이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잠깐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. B 회사의 발행 주식 전부를 B 회사의 발행 주식 전부를 A 회사에 이전시키는 거예요. 동시에 A 회사는 B 회사의 주주에게 새로이 발행하는 A 주식을 어떻게 해요? 배정하는 겁니다. 그럼 여기에 있는 B 주식이 다 가고 여기에는 통째로 A 주식이 오는 거야. 그럼 뭐가 되는 거야? 포괄적으로 교환된 겁니다.